안녕하십니까.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구인 공고 발표, 그리고 뭐 발표 있었죠? 거시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아, US 컨퍼런스 보드 컨서머 컨피던스입니다. 자, 100.3 나왔네요. 100.3, 폴캐스트 99.7, 프리비어스 전해가 97.8이었네요. 그리고 그 전해가 6월 달이 100.4였습니다. 그 전해가 102였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자,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라는 업체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가지고, 우편물 버리지 않나? 그쵸? 저는 우편물 오면 다 버리는데. 자, 어쨌든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죠. 그거보다는 5천 가구니까 가구당 한 4인 가족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이게 훨씬 더 표본은 없네요. 그렇죠? 자, 컨서머 컨피던스가 100.3이 나왔잖아요, 아까. 1985년이 100입니다. 100.3이니까 일단 100 이상이니까 좋네요. 그냥 느낌상. 그렇죠? 97.8, 101.3. 그리고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114. 어때요, 지금? 작년에 114, 올해 7월 103, 100.3, 많이 낮아졌네요. 그쵸? 그리고 5월 달부터 보면 101.3, 97.8, 100.3. 나빠졌다 조금 좋아졌네요. 그쵸? 자, 여기서 present situation, 현재 상황, expectation, 미래의 상황. 근데 이거는 미래의 6개월을 내다보는 겁니다. 자, 현재의 상황은 133.6, 135.3, 140.8, 153. 거꾸로 봐야 되죠. 2023년도 작년 동월 153, 올해 7월 133.6. 많이 낮아졌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답니다. 5천 가구 대상으로 우편 조사한 게. 그다음 5월 140.8, 135.3, 133.6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5월 달보다 7월 달로 올수록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6개월은 좋게 보냐? 작년 7월 88, 이번 연도 7월 78.2, 5월 달부터 볼까요? 74.9. 72.8, 78.2.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5월달에서 6월달, 조금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네요. 그쵸? 근데 이 전체가 80이 안 넘고 있죠? 80. 이건 80이 기준이거든요? 향후 6개월, 좀 긴 기간이죠? 6개월을 내다봤을 때 80 이상이 나와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안 좋게 보는데, 안 좋게 보는 속에서도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향후 6개월에 대해서도 지금 6월 달 대비해서 조금 좋아졌다. 요건 조금 나빠졌네요. 자,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묻죠. Jobs hard to get.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느냐. Jobs plentiful. 얼마나 일자리가 많느냐. 자, 그럼 이 차이는 뭐겠어요? Net job hard to get. 순수하게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냐. 자, 보세요. 작년 7월 11.3. 올해 7월 16.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동월 대비. 자, 5월 달부터 14.3, 15.7, 16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는 구하기 어려운 하드니까 점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느냐. 37, 35.5, 34.1. 작년 7월은요. 43.7. 이건 뭐예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느냐인데 수치가 적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차이, 작년에 마이너스 32.4. 그럼 이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이게 지금 많은 게 일자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보다 차이가 커지면은 일자리가 구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32.4에서 18.1이고 5월, 6월, 7월도 22.7, 19.8, 18.1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걸 뺀 수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좋네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향후 6개월에 대한 경기 전망도 힘들어, 아직. 그렇죠? 조금 회복되지만 80이 아직도 안 넘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대요. 금리 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플랜 투 바이, 홈스, 집, 뉴 오토스, 새 자동차,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자, 이것도 구매 능력을 보는, 구매를 하는, 하려고 하는 욕구를 보는 거죠. 작년 7월 5.6, 이번 연도 7월 4.2, 작년 7월에 비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없습니다. 줄어들었죠. 5.6에서 4.2. 플랜 투 바이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요소들이니까요. 자, 5월 달부터 5.2, 5.1, 4.2 줄어들고 있네요.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줄어들고 있어요. 응답한 비율이. 자, 뉴 오토, 새 자동차는요. 2.8, 2.4, 2.6.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작년 7월이 3이, 이번 연도 7월이 2.6이에요. 작년 7월보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줄었어요.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작년 7월이 44.6이고 올해 7월이 45.5. 이거는 조금 늘었죠. 5월 달부터는요. 48.9, 46.5, 45.5. 올해 5월, 6월, 7월은 또 가전제품도 줄어들고 있네요. 자,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죠,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5천 가구 대상으로 우편으로 조사했더니 전반적인 내용이 어때요, 지금? 소비자의 전체적인 자신감은 뭐 전체적인 이 탑라인으로 나온 거는 100이 넘지만 여기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서 향후 전망, 6개월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작년에 비해 회복이 안 됐죠.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더 나빠졌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려는 계획도 작년에 비해 또 나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지표가 되네요, 이거는. 맞죠?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체적으로 이 타이틀을 보자면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낮아졌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지표로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뭐 더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를 보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어떤 그림인지를. 자, 2007년부터 2019년, 20년 있었고 이때 코로나 때. 자, 컨서머 컴피던스 인덱스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103이었나요? 103 나왔죠? 1985년이 100이고요. 지금 100 이상이지만 2020년도 기점으로 또 쭉 내려오고 있다. 2020년도에 14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이 100 수준에 딱 걸쳐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럼 아까 세부 지표를 보죠.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이요. 기준선이 여기 있잖아요. 80. 이건 80이에요. 80. 2007년부터 이것도 그어져 있네요. 프리센트 시츄에이션 인덱스.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현재 상황에 대한 신뢰지수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이것도 2019년 고점을 탈환하지 못했죠. 2019년은 이게 18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130대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한 것은 더욱더 좋지가 않네요. 지금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한 것은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거는 코로나 때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히 회복을 했는데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잃었나 봐요, 지금. 6개월 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80 이하에 있고 이거는 회복도 못했다. 이 수준은 거의 뭐 2014, 15년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는 아직 그 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지표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졸트 나왔죠. 졸트 구인 공고랑 이직률.
그래서 지금 구인 공고수가 8.18 나왔네요. 예상치가 8.02였는데 뛰어넘었는데 이건 또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인 공고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상치가 상회했으니까. 구인 공고가 늘어났지만 근데 뭐 이걸로 보면 낫죠. 한때 구인 공고 2020년에 나왔던 수치에 비해서는 아예 또 1000만 건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800만 건 수준이니까 200만 건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 흐름이 1000만 건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800만 건밖에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제 졸트랑 아까 전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세부 지표랑 다 합치면은 그렇죠?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지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걸 합하면 결국 뭘로 이어져 버리냐면은 실업률로 이어지게 돼요. 아까 컨퍼런스 보드의 세부 지표에 뭘 물어봤습니까? 얼마나 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습니까? 그 지표를 물어봤죠. 근데 어땠어요? 작년에 비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랬죠. 그리고 구인 공고수도 1000만 건을 못 놓고 800만 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냐? 실업률로 이어집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힘들어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갖고 이 실업률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두 지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겉으로는 뭐 소비자의 신뢰를 나타내는데 설문조사지만 그 세부 지표가 결국에는 구인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둘 다 일자리 관련이다. 결국 실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업률을 진짜 이어서 찍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렇죠. FRB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수치로 몇 개 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전에가 823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6월 달이죠. 이번 연도 6월 달이 7.96이었는데 796만 건이었는데 814만 건. 이때도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상치 상회를 연속으로 했어요. 두 달 연속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1000만 건이 넘던 때 비해서 아직도 그 회복 못하고 800만 건에 있다. 거기 흐름에다가 중점을 맞춰버리면은 지금도 아직도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겠죠. 어쨌든 예상치 상회 나왔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 전엔 두 달은 예상치 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입니다. 뉴질랜드 5.5, 미국 5.5, 영국 5.25, 캐나다가 내렸죠. 4.5. 일본은 0.1 이하. 그쵸?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고. 자, 스위스 1.25.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내리느냐, 그렇죠? 영국과 같이 가느냐 이 갈래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부분에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7월 달에 내릴까요? 뭐 고용 저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7월 달에 안 내릴 것 같다는 의견이 저 4.1이 있긴 합니다. 올라왔어요 많이. 7월 31일 지금 5.25에서 5.5가 95.9고 예상치가 뭐 이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건 4.1입니다. 5에서 5.25 내리는 거는. 자, 9월 달 가면은 거의 확실해지는데요, 이게. 9월 달 가면은 5에서 5.25로 내리는 게 87.7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9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왜냐면 이게 87.7이 90 이하에서 낮은 게 아니라 그게 1로 갔잖아요. 금리 인하를 두 단계 하는 게 여기가 12%가 나왔어요, 지금. 4.75에서 5까지 내리는 게 11.9고 4.5에서 4.75도 0.4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은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 거시 경제 지표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업의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면 어떤다고 했죠? 그게 골디락스라고. 그쵸? 자, 머크랑 화이자랑 거대한 제약사들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0년 연속 1위를 찍을 뻔 하다가 FDA 휴미라가 못 찍고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1위를 찍먹을 하고 빠지고 머크의 키투르다가 나왔죠. 바로 그 두 주인공, 머크, 화이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머크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16.1 빌리언 달러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7%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5.4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에는 손실이 나왔습니다. 로스가 5.98 빌리언 달러인데 완전히 데칼코마를 역전해버렸네요. 자, 주당 순이익 2.14 나왔고요. 당연히 작년에는 주당 순 손실이었겠죠. 2.35. 완전 역전됐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리고 조정을 해줬더니 더 올라갔네요. 2.28. 이 2.06 손실이었고요. 자, 당연히 뭐 대부분 파머슈티컬, 약을 팝니다. 그리고 이거 9.2%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니멀 헬스가 있어요. 동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떼내서 조에티스로 스피노프해서 독립을 시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존슨앤존슨도 어떻게 했어요? 제약 부분만 남겨놓고 존슨앤베이비로션 이런 것들 생활용품 시장을 떼내서 다시 스피노프로 상장을 시켰죠. 근데 머크는 아직 갖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그래서 한 10% 정도 동물용 의약품이고 90% 정도가 인간 의약이다. 자, 바로 그 주인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키트루다.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머크의 키트루다가 그 주인공입니다. 에브비의 휴미라를 2위로 밀어냈어요. 에브비의 휴미라 아깝죠. 10년 연속 찍을 수 있었는데. 자, 머크의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에서 1등이자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머크의 키트루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플러스 16%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실하고 가다실 9 플러스 1%.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 남성도 맞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남성 고등학생도 그렇고 남자도 다 맞아도 돼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누비아. 자누비아는 27%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그 자누비아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거는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화학합성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되면 그 복제약은 제네릭이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고요. 얘도 자누비아도 당연히 바이오 의약품도 지금 전부 다 특허 만료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머크의 키트루다도 2028년이면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더 전에 화학합성 의약품.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것도 화학합성이거든요. 그 제네릭은 벌써 이제 그 시대는 시기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제네릭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아직도 굉장히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인데 면역항암제가 인간의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늘려가지고 응원을 해서 너네 싸워라 해서 북돋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약점이 그거죠.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이려다 보니까 파워가 약해요. 파워가. 그러니까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는 파워가 센 대신에 그 암까지 가는 타겟 능력하고 인간의 면역력을 돋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그냥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눈이 나쁜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애가 파워만 세고 그냥 아무나 다 때려 부시고 정상 세포가 뭐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겟 능력이 있는 대신에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파워보다는 또 떨어지는 것이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파워가 제일 떨어져요. 쟤는 지금 뭐를 암세포를 키우려고 미사일에다가 센 거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나 이런 그 우리 면역세포들한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스스로 이기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일 약해요. 근데 왜 저걸 하냐면 부작용이 제일 적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중항체라던가 ADC라던가 아니면 ADC랑 이중항체를 묶다던가 아니면 이중항체에서 나가서 삼중항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면역항암제여도 힘이 세져요. 뭐냐면 면역항암제에다가 항체를 두 개 달아요. 뭐냐면 면역 그 암 쪽으로 가는 타겟하는 미사일 항체를 달고 면역세포에 가는 또 미사일을 달아요. 그럼 면역세포로 간 미사일은 면역세포의 힘을 길러줘요. 그 암으로 간 미사일은 암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중항체죠. 그 삼중항체는 세 개가 가는 거예요. 세 개 가서 암에다가 두 개 미사일을 공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면역세포에다가 하나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가 파워가 약하다는 약점을 이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달리티라는 모달리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머크의 키트루다는 어떻게 변신할지 모릅니다. 저거는 지금 알테오덴의 제형 변경 기술을 제형도 변경하기도 하고 지금 저 키트루다가 굉장히 지금 뭔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이 크잖아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을 정도로.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약에 변하면 멀티버스 같은 거예요. 멀티버스처럼 별 희한한 모습으로 만약 변하면은 정말 다채로운 그 의약품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돼 가지고 걱정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브비 휴미라는 이미 만료가 되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서 밀렸는데 에브비 주가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찍었죠. 242.43밀리언 달러. 그래서 1.53% 242.43밀리언 달러만큼 서프라이즈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16.11밀리언 달러가 나왔다. 자, 수익도 보겠습니다. 수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2.16달러를 예상했는데 2.28달러가 나왔다. 그래서 5.34 정도 뛰어넘었고요. 자,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대단하네요. 머크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엔비디아처럼 나올까요? 엔비디아랑 또 하나 뭐 있었죠? 자, 이거 146.89, 14.96%만 업사이드 되면은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합니다. 자, 봅시다. 머크가 지금 제약사 중에서도 예, 이 스트롱 바이네요. 자, 13바이의 이홀드 아주 강력한 매수 의견입니다. 머크 지금도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났죠. 이 하락 추세선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여기 200주선이네요. 201선이죠, 일봉이니까. 51선하고 이 하락 추세선 사이에 끼어있던 주가가 하락 갭으로 장대 음봉을 날리자 밑바닥에 있는 201선까지 한 번에 붕괴가 됐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주봉,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건재하다면 일봉에서 저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자, 주봉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건 주봉이니까 이거 50주선이네요. 200주선은 아직 한참 밑에 있고요. 저기 2022년도에 시작할 때는 50주선과 20주선에서 같이 시작했었죠. 그래서 20주선은 느리니까 따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50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타고 가다가 여기 한번 무너졌을 때가 있었고 지금 다시 테스트 구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20주선을 뚫고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지금 50주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는 부분 여기가 지금 관건이네요. 이번 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남은 거래일수 동안 밑꼬리를 달고 올려서 20주선 위에 완착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지지력 테스트가 되겠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정말 계단식 상승 안정적이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약간 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어 있죠.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봉의 50주선하고 이 월봉의 이 전 고점의 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140달러를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결국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계단식 상승에 어떤 중간중간 징검다리마다 그냥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머크는 면역항암제의 1등,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인 블록버스터 머크의 키트루다를 갖고 있는 의약품 회사죠. 그래서 이거에 빗대어서 한 줄 매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도 건강도 면역력이 갑!